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좀 전에 봤던 물침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편하게 엉덩이로 걸터 앉으시고 신발 벗으시고 아래쪽으로 발 뻗으시고요. 네, 까만 거 안에 내 전신이 들어가게끔 누워주세요. 자, 20분 동안 편안하게 바꿔 마사지입니다. 자, 주머니에 뾰족한 물건 없으신지 다시 한 번만 들어 계속 소리를 내시네요. 네. 아, 올라오는데 물소리가 귀에 상 나는데 되게 신기해요. 아, 이렇게 침대 같은 데 누워가지고 네? 바로 편안한 표정이신데 네, 맞습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이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는 물침대에 누워 계시면 밑에서 수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곳입니다. 평범한 물침대 아니죠? 사람의 체온에 가까운 40도 온수가 일정한 압력으로 팡팡팡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게다가 침대 안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신세계인데? 어?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네? 처음 하시는 거죠? 이거요? 네. 아, 처음이죠. 네,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내 몸부터 치유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계곡을 생각나죠, 계곡. 계곡은 물살이 센 계곡인데, 따뜻하고 편안한 계곡물 위에 떠있는 느낌. 계곡인데? 네네. 제 인생에 처음 해본 계곡. 1분 1초가 아깝다. 다음 마사지실로 이동하실게요. 나무 그림이. 스티커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나무 그림? 네. 아, 이거 들어야 되겠네. 네, 맞아요. 뭐, 나무 그림 이게 뭐예요? 아, 저희가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칸 건너서 이제 자리 배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나무랑 장미꽃으로 지금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거리 두기 해주는 센스 넘치는 배려. 조금 전까진 죄다 누워있던 분들 이제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들 계시다. 안에는 이제 실내 온도, 통 안의 온도가 55도 되는데 원적외선 램프를 통해서 원적외선이 나오고 다이옥세라믹이라는 돌에서 원적외선 나옴으로 해서 우리 이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 약간 반신욕기 같이 생겼네요. 네, 반신욕기입니다. 무릉도원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런지 진심 부럽습니다. 어머, 다들 너무 감동받았나 봐요. 감격에 벅차 온몸을 덜덜덜덜 떨고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몸을 세차게 떨고 계시네요. 제일 세게 했어요. 저는 약한 거 싫어해요. 저도 살살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 아니, 예. 이렇게 세게 어디 마사지 받으러 가시고. 예, 제일 세게. 아, 제일 세게. 예. 좀 해보시니까 좋으세요? 예, 살이 이렇게 좀 건들면 살이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아, 운동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예, 살을 빼시려고. 예, 예, 예.